정말 강력 추천합니다. 잘 모르시는 분들,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혹은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영향이든 아주 쉽고 특히 학생들, 학생분들 꼭 보세요. 저 한국 전쟁에서의 양민 학살이 있었다는 것조차 저 사실 모르고,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고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30년을 하고 살았는데, 그런 거를 좀 깨트리는? 이게 30몇 년 만에 저의 생각했던 그런 편견이나 딱딱해졌던 사고들이 깨지는 되게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. 마치 매트릭스에서 빨간약을 먹고 현실을 이렇게 일깨우는 것처럼. 한 몇십 년 동안 교육받아온 선입견을 깨는 건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. 영원한 우리의 우방 아메리카를 깨는 일이 쉬울까요, 과연? 근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게 깨지지 않을까요? 그날을 위해서 서로 화이팅 하죠.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말하고 현명한 사람은 본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. 그동안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만 했지만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실제로 보고 깨달을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영화를 다 보시고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. 남북 평화협정 말로만 들었는데 왜 남북 평화협정이 왜 필요하고 이게 왜 이런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한 시간 안에 25분 안에 알 수 있다. 그래서 한국 시민이면 누군지 한번 봐야 된다. 네, 서부 영화를 보고 화나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진짜 무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미국이라는 나라 정치적으로 지금 조금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저도 지금 그러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참 진짜 진정한 악의 취기 미국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영화 같습니다. 그 미국과 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. 그리고 최근에는 보수 진영의 분들까지 이제 그런 의문을 드러내고 미국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또 하시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우리 보수 진보 이 진영을 떠나서 우리 다 같이 이 영화를 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미국의 민낯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진 영화라서 보면서 굉장히 후련하기도 하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그런 마음이 드는 영화였습니다. 굉장히 선진적인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추악한 민낯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메리카의 운명 화이팅!